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틀간 계속된 비가 이제는 완전히 거치고 오늘은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안 오던 비가 갑자기 그것도 이틀 동안 내려서 더 오래 온 것 같은데요. 날씨는 좀 쌀쌀해졌어도 닫았던 창문도 활짝 열고 양문형 냉장고 문도 활짝 열어보아요. 오늘은 판매량 우수하며 상품평 괜찮은 양문형 냉장고 10개를 뽑아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 RS84T50만 7115, 846L 3도어 방식의 삼성 냉장고인데요. 좌측은 전체를 냉동실로 사용하며 우측은 자주 열고 닫는 물 같은 음료를 넣어둔 쪽을 이분할해서 냉기 보존에 신경 쓴 제품입니다. 도어 안쪽은 플라스틱보다 차가운 성질의 메탈로 돼 있어서 냉각된 도어의 냉기는 자주 열고 닫아도 냉장고 내부에 올라간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되겠죠. 9위 삼성전자 비스포크 4도어 프리스탠딩 냉장고 RF85A91만 1101 875L 삼성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비스포크 냉장고예요. 22개의 준비된 컬러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고요. 사용하시다가 질리면 문짝 패널만 교체해서 새로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해요. 비스포크의 특징은 내부 공간이 세로형으로 분할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냉장고의 상단 두 칸을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냉동실보다는 냉장실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좌우로 나뉜 두 칸의 냉동실을 하부에 두고 자주 사용하는 냉장실을 위에 둬서 허리를 숙이는 일을 최소화했어요.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냉장실이든 냉동실이든 폭이 좁아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커다란 식재료도 냉장실이 넓어서 통째로 냉장 보관이 가능해요. 특히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이 팬에 빵을 만들어 놓고 냉장 휴지를 줄 때 팬째 통째로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서 더 편리하겠죠. 8위 삼성전자 RF85A9103AP 비스포크 냉장고 875L 8위도 삼성의 비스포크가 자리했는데요. 얼핏 9위 제품과 용량도 그렇고 똑같아 보이지만 이 제품은 특히 항균에 신경 쓴 제품이에요. 냉장고를 만진다는 건 무언가를 먹기 위함이고 여러 가지 식재료를 만지다 보면 그 손으로 냉장고 문을 가장 많이 잡게 되는데요. 이 냉장고의 손잡이는 항균 처리되어 35도의 온도와 90%의 습도에서 24시간 후 측정 시 99.99% 제거됨을 검증받았다네요. 35도의 온도와 90%의 습도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라 제가 세균이어도 좋아할 만하겠는데요. 인증기관의 시험법에 의거해서 통과됐다고 하니 믿을만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비스포크스럽게 상단을 냉장실로 통째로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7위 LG전자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 S833S30 821L 어찌 보면 국내 백색가전 시장은 LG와 삼성이 양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비록 모바일에서는 쓴맛을 본 LG지만 백색가전만큼은 절대 삼성에 꿀리지 않죠. 이 제품은 지금까지 본 삼성 제품과는 다르게 내부 공간을 더 활용한 제품 같은데요. 삼성의 냉장고는 냉장실 도어 안쪽에 메탈 처리로 냉기를 지키려 하는 반면 LG의 냉장고는 냉장실 도어 안쪽에도 보관할 제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네요. 그러면서도 부족한 안쪽 문의 냉장 문제를 얼핏 에어커튼처럼 보이는 에어홀로 별도의 도어 쿨링을 해줘서 문 쪽에 식품을 둬도 차갑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사실 냉장고는 이슬이 맺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열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를 만졌을 때 외부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열의 영향으로 도어 쪽은 냉장이 잘 안 되는 편이긴 한데 이 문제를 별도의 쿨링 시스템으로 해결한 제품 같네요. 6위 하이열 인버터 양문형 냉장고 521L 중국의 하이열 제품이에요. 하이열은 중국의 대기업으로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회사인데요. 그저 그런 중국 OEM이나 찍어대는 회사로 보시면 곤란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부터 새우등 터지고 있는 하이열인데요. 하이열의 최대 매출인 모바일 분야에서 타격을 입고 덩달아 다른 제품들도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가격이 여느 중국산 제품처럼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품은 몇 년 전까지 한참 팔리던 평범한 500리터급 냉장고네요. 지금 집에 이사 오기 전까지 LG의 500리터급 냉장고를 사용했었는데요. 새 집에 이사하며 800리터급의 삼성 냉장고로 바꿨는데 너무 좋긴 합니다. 요리를 직접 해먹다 보니 식재료 보관의 기존 500리터는 좀 작은 듯 싶었거든요. 5위 삼성전자 3도어 양문형 냉장고 RS80 4T5081SA 846리터. 12 제품과 이 제품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내부는 거의 똑같지만 아이스메이커가 이 제품은 냉동실 문짝에 장착된 슬림 형태이고 12 제품은 일반적인 아이스메이커라는 차이가 있고요. 외관의 색상이 이 제품은 일반 메탈 색상이고 12 제품은 휴대폰 뒷면같이 글래스로 돼 있는 게 다르고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얼음통과 코팅 때문에 60만원이라는 금액이 차이 난다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휴대폰 뒷면이 깨져도 수리비가 만만치 않은 건 알겠는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냉장고의 컴프레서라던가 사용한 부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만 소비자는 그냥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4위 LG전자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 S833W30 821리터. 이 제품과 7위 제품은 같은 LG 제품으로 다 같아 보이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지금 30분째 못 찾고 있어요. 그냥 저렴한 거 구입하시면 될 듯해요. 3위 LG전자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 S833S30Q 821리터. 산 넘어 산이네요. 4위 제품은 7위 제품과 색상이라도 차이가 있지. 이 제품은 7위 제품과 색상까지 똑같은데 가격은 15만원가량 차이가 나요.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겠어요. 모델명도 비슷하고 끝에만 Q라는 이니셜만 더 붙었는데 이 Q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 세 제품 사이에서 30분째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냥 색상 보고 고르시거나 가격 보고 저렴한 걸 구입하시거나 하는 게 낫겠어요. 2위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 RS80 4T5071SL 846리터. 이 제품도 같은 삼성 제품인 12 제품과 거의 똑같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외관은 일반적인 메탈 도색이 돼 있는 반면 12 제품은 휴대폰 뒷면 같은 클래스로 돼 있는 차이네요. 글래스 처리는 더 고급져 보이긴 하지만 그 때문에 70만원 차이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치만 휴대폰 뒷면만 깨져도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 보면 좀 납득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1위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 RS82M6000S8 815리터. 드디어 비슷비슷해 보이는 제품 중에서 눈에 띄는 제품이 1위네요. 얼핏 예전에 유행하던 혼바 스타일의 냉장고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870리터급의 비스포크와 840리터급의 일반 냉장고였다면 이 제품은 800리터가 살짝 넘는 815리터의 냉장고네요. 반면 가격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86만원이라는 가격대라 가격만으로도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500리터급의 중국산 하이얼 제품이 70만원에 근접한 가격이라 용량도 더 크고 15만원가량 차이라면 저 같아도 이 제품 구입하겠네요. 내부는 일반적인 냉장고의 구조와 별반 다를 건 없고요. 문짝에도 수납 공간이 있으며 외부 작은 도어인 혼바는 물이나 간단한 음료 정도만 넣을 수 있겠네요. 베스트! 저희 집은 800리터급의 삼성 냉장고인데요. 전에는 몰랐는데 외부의 얇은 문인 플랫도어 방식의 냉장고들은 사실 도어 쪽 음료들이 덜 시원해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넣어둔 지 한참 된 음료인데도 꺼내기 쉽게 문 쪽에 두게 되면요. 아직도 안 시원해졌어? 싶을 정도로 구형 냉장고보다 냉각되는 시간이 더 걸리는 듯 하거든요. 문 안쪽에도 수납 공간을 두게 되면 뭔가 더 합리적일 것 같고 공간의 활용성도 좋아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냉각 성능은 떨어지기도 하고 그 정도 공간만큼 안쪽에 음료를 둘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탈로 된 도어 안쪽이 차라리 냉기를 더 잘 잡아줘요. 문을 닫을 때 닫히는 충격에 문 쪽 음료가 떨어지지 않을까 순간순간 놀란 적도 있고요. 가격도 1위 제품과 20만원도 차이 안 나는데 저라면 조금 더 주고 100만원 살짝 넘는 이 제품으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10개 제품을 뽑아봤는데요.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